네, 안녕하세요. 사우쌤의 유튜브 학교 유튜브 강의.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인생 최초의 유튜브 계정 만드는 법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유튜브 계정과 구글 계정은 동일합니다. 그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스마트폰과 컴퓨터 다 동일해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컴퓨터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에 크롬이 있다면 처음 크롬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가보세요. 그건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직 유튜브 계정, 즉 구글 계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저 계정 만들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네, 거기를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 본인 계정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자녀 계정, 비즈니스 관리 계정이냐 물어보죠? 여기서 본인 계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자녀 계정이면 나중에 또 승인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또 승인이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 계정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시고, 말 그대로 제가 홍길동으로 한번 예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 홍길동으로 그냥 예시로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으로 입력하시면요. 자,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승인 받으실 때 여러분들 본인 확인 여부를 여기서 또 체크하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용할 여러분의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 이메일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유튜브 아이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펠링도 그렇고 숫자도 정확하게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누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평생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 즉 유튜브 계정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유튜브의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는 유튜브 계정 만드는 법을 강의를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만든 그 계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의 이름도 만들고 기타 설정들을 하나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유튜브에 관련된 것은 저에게 물어보십시오.